이게 아유 아유 좋아. 그때 합선돼가지고 끊었어요? 없이 지금 연결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봤던 그랜저 오늘은 뭔가요? 이게 사장님 이렇게 거꾸로죠? 이렇게죠? 테이블 이렇게 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여기가 완전히 평면인데 이게 안 덜그럭거릴라나 되게 걱정되거든요. 그 여기 두 군데는 네. 딱 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요. 조금 네, 볼트가 보이죠. 어 볼트가 보인다. 네. 이 차께 아닌 거라 아닌 걸 다는 그렇죠, 거라. 그렇죠. 이건 뭐예요? 아니 그거는 이거 와이퍼 닦다는 거. 와이퍼 암이요? 네네. 와이퍼 암도 바꾸셔야 돼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안개등이 잭이 없어가지고. 안개등이 잭이 없어요. 왜요? 고칠게. 그때 합선돼가지고 끊었어요? 없이 지금 연결하는데 안개등하고 헤드라이트는 네. 2급 이상 공업사만 합법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가 불법이에요 선생님. 저희가 그 데이라이트는 일반 부품이니까 해드렸는데 이건 저희가 못 하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가 하기 어렵고 해야 될 게 일로 와봐. 사장님 이게 나사가 보여도 너무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쯤은 그쵸? 네, 그 정도 높이로 될 것 같은데. 이 해도 되나? 좀 높이 너무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쯤 해야 되는데. 이 백판 하나 빼볼까? 잠깐만 아니 위치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나사가 이만큼 노출된단 말이야. 그거를 저거 뭐지 포맥스로 그런 걸로 막으면 되니까 일단은 위치만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길게 하고 그 우리 그 마커 있잖아요. 그걸로 싹싹싹 출시를 하고 하자고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바가 역시 좌우 수평 참 기똥차게 잡아. 눈대 중으로. 일단은 떼서 봐야겠다. 일단은 형 하고 있어봐요. 밥 먹고. 이게 내가 하고 있어봐요. 밥 먹고 있게. 내가 센터야.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줄자 대고서 하면 되는 거라. 네, 나사를 대고 끝단을 맞춰줄게. 아니, 그냥 어차피 여기 끝단을 맞추면 되잖아. 양쪽을 동일하게 하면 되잖아. 그 밑에서부터 대야겠다. 위로 올리면서 대야겠다. 위로 올리면서 뜯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거를 하거나. 저 위에 있는 거를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냥 내리면 안 되고 거기 있는 걸 눌러가지고 빼야 돼. 아 이 시계 백판이 그거 아닌 것 같아. 어, 위에 눌러야지 빠져. 내 밑에도 다 빼야 돼. 밑에 또 빼. 어떻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 이 위에서 먼저 눌러야 될 거야. 그걸 젖혀가지고 해야 될 거야. 성훈이는 밖에 몰딩 빼. 천장 루프 몰딩 양쪽 다 빼. 요 지금 랩핑돼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워요. 찢어질까봐. 안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아요. 저희가 안 괜찮아요. 제가 괜찮은데. 아니 제가 안 괜찮아요. 아니 제가 안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성훈아 디지털 키 하나 납땜해달라는 거 없거든.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설마 의자 드러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제일 걱정인데. 의자를 왜? 뒷판 빠져. 뒷판 뒷판 빠져. 아 그러니까. 아 밑에서 드는 게 맞아? 여기 안에 걸려 있는데 이게 안 빠지면 밑에 들어서 그냥 톡톡 빼면 되는데. 아 힘이 없어. 다 좋은데? 방금 전에 혈압이 사라진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갔어? 이렇게야? 아이 콤보구나. 빨리빨리 했어. 이렇게 위로 들면서 당기면서 착착착 하면 되는데. 그랜저가 마음 같지가 않네. 뭐가 문제요? 왜 못 빼? 나보고 나와보라며 못 뺀 사람. 그죠? 지가 돈 못 빼도 지도 못 빼네. 자 여러분 의자는 뭐 지가 알아서 빼겠지 뭐. 알아서 빼겠고. 아니 커트를 하려면은 복스 아래 10 이게 3mm인가? 몇mm고 14일 듯 어디 만나보자고? 오 정확해. 이 사람 정확하다? 야, 한번 와이퍼랑 얼굴
위에 와이퍼 때가 유리침 깨지니까 와이퍼를 끼운 다음에 끼우려고 계속 편하게. 저기 뺐나봐. 의자 뺐나봐, 가방. 응, 뒤에 뺐어요. 뺐어? 어, 이 조건은 금방 빼졌네, 조건은. 저 조건은 왜 금방 빠졌어? 어, 눌러서 빼는 게 맞는데, 이게. 근데 아니 잠깐만, 나 이제 시키면 이제 밥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했잖아. 형, 안 먹는다고 했잖아. 형이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형은 말 잘 됐네, 지금. 발에 겁나 잘 들어. 뭐 이 강호의 법도가 왜 이렇게 또 땅에 떨어졌냐? 형! 왜? 형은 안 먹는다고 했지? 어. 우린 먹을 거잖아. 사장님, 이 강호의 도리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형은 안 먹는다고 했잖아. 형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형 안 먹어도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런 복도가 어딨어 이거. 어? 아 따가워. 감당할 수조차 없었던 삶의 무게마저 절대 저작권 안 걸리겠다. 널 사랑했었다고 억지로 생각해도 너는 알 수 있니 모두 정신없이 지난 너와의 순간 속에 너만을 정말로 사랑했다 말은 할 수 있겠지. 카메라맨도 밥 먹으러 갈 것 같은데? 아니 카메라맨도 간다고? 에이 네, 가야지. 진짜 그러지 말자. 가야지. 이 상태에서 딱 여기 찍으면. 사장님 이게 사람 눈으로 하는 거라 양쪽 높이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는다. 가야 된다. 이 차에 맞는 모델은 없었나요? 곡면으로 살짝 가공된? 네. 네, 이 안에 하나는 오디오가 본체가 앞에 있는 녀석이 따로 있고 본체가 뒤에 있는 녀석이 따로 있고 막 그래요. 어떻게 사시라고 안내는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진 않고 있어요. 예. 나사를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요. 폭이 안 맞아가지고 가운데로 당겨도 이렇게 하면 이게 돌아가진 않거든요. 딱 고정돼서 지금 힘 받아서 딱 채워놓은 거고 힘 잘 받아. 가서 끼워봐. 조수석에서 뺀 거야. 끼우고 써봐. 아니 뭔데 잘한다며. 이런 거를 맨날 시켜야 돼. 야 하나라도 인마 뭐보다 니들보다 잘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사장이지. 그죠? 안 그러면 직원한테 휘둘려서 가게가 망해요. 안태가 이거 껴봐 이제. 이게 어휴 어휴 좋아. 자 이게 다 달아주세요. 근데 또 어, 달고 보니 모양새 괜찮네. 자 이거 다 달았고 이거 다 바꿨고 와이퍼대 바꿨고 그건 뭡니까? 이거 앞에 그 틈도 있잖아요. 윈도우 대시보드. 네. 그걸 하면은 돈이 안 들어요. 하신 분들이 설에 설에요? 그래요?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길이가 남으려나 모자라려나. 이거는 사장님 네. 전용이라서 네. 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네. 그리고 뭘 붙이려고 해도 네. 앞에가 우둘토들 해가지고 아. 자 요렇게 물러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다 바꾸면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 되는데 자 이쪽은 이제 또 스마트키 납땜 중이고 어? 무슨 차키? 전해 씨 80이에요 사장님 이거? 70. 70이요? 7080 키가 똑같구나. 자 이렇게 엄마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말은 늘 행복하세요. 자 오늘 토요일 날 오늘 작업하는 거 다 지금 촬영을 해봤는데 야 이게 촬영하면서 일하려니까 결코 저기
쉽지가 않네요. 체력이 쭉쭉 마르는. 물러가겠습니다.